예, 안녕하십니까. 아투TV의 신혜식입니다. 또한 주간 말이죠.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총선 백서가 나왔어요. 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근데 성적표가 이제, 시험 보고 난 뒤에 200일 만에 나왔어요. 성적이 안 좋다는 게 어제 다 드러났는데, 어쨌건 뭐 국민의 평가를 기대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상황 이모저모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북한 이야기도 좀 요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해서. 하여간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는 게또 우리 아투TV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대한민국 정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재원 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종병기 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최종병기. 국민의힘의 최종병기. 예. 그렇게 자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총선에 백서가 나왔어요. 네. 총선 백서가. 아, 이제 이번 총선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죠. 김재원 최고가 이번에 국회 입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지역구가 통합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게 싸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뭐 총선을 돌이켜 생각하면 아쉬운 면이 많고, 예. 저는 이번에 총선 백서를 만들면서 시끌벅적하긴 한데 제대로 진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네. 총선 백서를 보면서 조금 실망했어요. 아, 네, 실망하셨군요. 그리고 총선 백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뭐 제목이 마지막 기회인가 뭐, 예, 마지막 기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그거 가지고 아직도 기회가 많아, 뭐, 이렇게 보이는 그보다 이게 뭐 마지막 기회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죠. 마지막 기회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그 대패했고 대패한 원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언론에 보니까 주어가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네.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백서를 발간한다고 할 때는 거창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이리저리 다 떼고 나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모아놓은 것밖에 안 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점을 제대로 이제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 그렇죠. 하나는 총선 백서라는 것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이 어쨌든 우리 당이 괴멸적으로 패배한 다음이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뭐 반성하자 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총선 백서를 보니까 말씀대로 주어가 없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냥 뭐다 두리뭉실 넘어간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대통령 보고 책임져라. 근데 사실 총선이라는 게 당이 주도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그 당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당시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뭐 당정 관계 부분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런데 지금도 당정 관계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된게 국민의힘은 매일 당정 관계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당정 관계라기보다 예. 한동훈 대표님과 대통령과의 관계죠. 두 지금, 사람 간의 네. 관계. 예. 그런 문제죠. 그래서 당이 지금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된게 아니고, 예. 당 내에서도 보수 분열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지도자들, 오세훈 서울시장, 예, 나경원 의원, 모였어요. 예. 박형준 부산시장, 아. 김기현 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예, 이런 예.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성명서도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당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예. 이 보니까, 내용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을 담당한 정부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 예, 예. 야당이 정권 정치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렇죠. 직무유기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고 보수 정당답게 그리고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달라. 여기에 대통령실은 결자해지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 예. 그리고 당은 정부가 지난 정권에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라. 예. 그리고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기 위해서 소통에 나서라. 예. 이제 이 마지막 구절, 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 안팎의 중지를 모기 위해서 소통에 나서라. 이런 그 당부가 좀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정갈등, 소통. 이게 뭐 야당과 소통하자. 막 이런 얘기는 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왜 소통이 네. 안 되냐. 불통한다. 뭐 국민과 소통해라.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소통했죠. 소통했는데. 네. 안 한만 못한. 안 한만 못한. 또 갈등이 심화됐어요. 아니, 당과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소통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뢰를 완전히 깨고 바닥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 대표와 대통령. 네. 지금이 정권 말이고 말이죠. 네. 뭐 굉장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가 터졌다. 네. 아, 뭐 측근 비리가 터졌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늘상 해왔던 결혼 전에 있었던 도이치 모터스. 뭐 처갓댁이 갖고 있는 땅. 뭐 늘상 있었던 그 의혹들을 네.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 이거 네. 갖고 지금 또 사과하라고 하는 거. 총선에서도 사과해라. 지금도 사과해라.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은 참 듣기가 정말 맨날 하는 얘기를 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재밌는 그 대통령과의 한동훈 대표 면담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오늘 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유튜버들이 왜 날 공격하냐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따졌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제가 이 부분은 잘 알지만 왜 공격하세요?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께 항의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연락을 받아서 네. 제가 그렇게 했다면은 네. 그건 찔려가지고 네. 아유 안 되겠다. 그 잘못된 거죠. 요즘 사이버 레카가 뭡니까? 돈 받고 네. 무슨 연락 받고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사이버 레카인데 네.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전화 받았냐 너? 있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누굴 특정해서 꼭 집어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친하니까 네. 네. 뭐 보기도 하고 뭐 연락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유튜버들이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 방송들이 다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도대체 누가 그런 지시를 받고 했냐 막 서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유튜버들의 그 굉장한 비판도 엄청 심해요. 또 한동훈 대표를 힘들어요.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뭐 심지어 대통령 사진을 보고 야 더럽다 뭐 욕하고 아니 그래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대통령한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네.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는 한동훈 대표에게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참 의아하고 이제 일단 얼마 전에도 전당대회에서 보셨겠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폭력 사태. 네.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 유튜버 한동훈 대표는 나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일 같이 나와 방송에 뭐 지금도 모르겠죠. 예, 네, 계속 나와요. 같이 옆에 다녀요. 그래도 뉴질랜드까지 같이 가진 않았죠. 뉴질랜드 같이 간 분도 모른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네. 자, 아니, 그때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나는 잘 모르고 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같이 다니더라고. 어쨌건 뭐. 옆에 붙어서 그냥 따라다니면. 예. 사실 뭐 밀어내기도 어렵고. 아니, 근데 방송에서 그 유튜버가 한동훈 대표라고 문자한다고. 네. 막 옆에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까지 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겠지 뭐. 그럴 수는 없겠나, 없는 것 같은데요. 몰랐다니까. 아, 그 사람이 하는 행사에. 모른다니까. 연단회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한번 내일.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죠. 논란이 컸는데. 근데 어쨌건, 뭐, 한번 다음에 진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대표한테. 아니, 뭐, 제가 뭐. 근데 그 이야기는. 그분들이 김재원 최고를 공격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 물어봐야죠. 아니, 왜 저 대표님, 저,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저를 공격한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대표님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당의 지도부에 있는 지도부의 구성원을 공격하지 말라. 그건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또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난리예요. 대통령 뭐 부부를 그냥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공격하고 욕하고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참 이재명 지지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쨌건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네. 여기 대표는 신 대표님. 네. 신혜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게 이제 당의 그 내분 현상. 네. 내지는 또 예, 당정 갈등이라고 표현한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지켜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그 임기 반도 되지 않은 그렇죠. 예, 그런 반이 안 됐죠. 예, 그런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예. 국가 원수. 예. 그리고, 으뜸 원자 머리 숫자예요. 으뜸 되는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권 수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국정 전체를 조정하고, 아우르는 그런 지위. 국방과 관련된 예, 통수권자죠. 국군 통수권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지위에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으면 그건 사실 하루아침에 그냥 결정한 것이라기보다 수많은 보고도 받고 정보를 얻고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방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당의 그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자 해지를 하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분명히 결자 해지를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방향이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분도 있고 잘못되었다고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바꾸려고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원수이고 행정권의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예. 막강한 지위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트는 것도 하루아침에 간단히 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내지 권력자의 방향을 트는 거는 항공모함이 방향을 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항공모함도 방향 틀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대통령도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권력자의 그 어떤, 행보라 할까요? 행보의 방향을 트는 거, 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도 또 옆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조심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흔히 비유하기를 이 호랑이 있잖아요. 네.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 엉덩이를 탁 뜯어두면서 잠에 빠지게 잘 해서 그리고 나서 이빨을 뽑아오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 불가능하죠. 이빨. 아니 그래도
쓰다듬어서 네. 어? 그만큼 노력 그만큼 노력을 성적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보면요 그게 아니고 방송을 해요. 저 앞에 굴속에 있는 호랑이는 듣거라. 내가 네 이빨 뽑으러 간다. 꼼짝 마라. 호랑이가 달려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서 하고 있는 호랑이에게 달려들어서 입을 벌리고 이빨을 뽑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이빨 뽑으러 가는 게 아니고 호랑이한테 통보하고 오히려 마을의 피해만 커져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저 부산에서 부산시장도 올라오고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같이 모여서 이 성명서까지 내는 거죠. 마을의 네. 피해 입히고 있다고. 마을의 피해.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아왔으면 모르겠는데 앞에 저분들도 꽹가리 치고 막 이러면 마을로 내려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임기 반환점도 안 돈 그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의 최고 책임자이거든요.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많고 또 스스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그 자신의 방향이 옳다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주기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산에 방송하고 호랑이 잡으러 간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그 대통령께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에 그 독대를 요구하고 가서 심지어 왜 유튜버가 나 비판하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예, 신뢰가 바닥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신뢰 문제거든요.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느끼기에는 그럼 내가 시켰냐. 그러니까. 신혜식이한테 내가 시켰어. 뭐 배승희한테 내가 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시켰다는 말이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거를. 대통령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설령 그런 일이 뭐. 집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예,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건데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도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 방송에 나가서 직접 얘기하죠. 예, 그거 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나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상이 이제 감정적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유튜버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감정이 한동훈 대표는 뭐 사실 이제 유튜버 얘기 대통령 앞에서 그랬겠지만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이 굉장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또는 당직자들 뭐 이제 지도부가 방송마다 나가서 막 그냥 이거는 뭐 저는 듣기가 좀 불편한 게 도대체 민주당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토론하는 거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당의 대변인 직함을 달고 가잖아요. 예, 예. 당의 대변인인데 이게 좀 과연 당을 대변하는지 굉장히 불편해 듣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보수 분열을 자꾸 촉진하고 보수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결국 우리에게 그 험난한 결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던 지난 8년 전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자꾸 보수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는 걱정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좀 통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유튜브 방송 요즘 잘 봐봐야 뭐 수만 건 많으면 10만 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편에 나가서 떠들거나 방송에서 나가서 떠들 때는
2%만 나와도 거의 100만 명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 100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만 건 정도의 대통령 비난, 비판성 발언이 이제 도달된다고 봐야죠, 국민들에게. 거기다가요, 이제 차라리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나와서 막 떠들면, 저 민주당이니까 저러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전 무슨 비대위원. 비대위원. 거기다가 이상하게 법률 지원단 무슨 소속 변호사. 아니, 전략 무슨 뭐뭐 해갖고, 뭐 전략을 예.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그리고 법률 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가지고 또 막 하니까, 그건 그냥 우리 당에 법률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지, 뭐 그냥 나가서 마구 공격을 하면 그건 또 어떡하냐고요. 거기다가 전 비대위원은요, 전혀 또, 참나.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유튜버들이 뭐 까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대표 주변의 당직자들, 지금 현직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까대는데, 그분들한테 좀 자제 좀 시켜주시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킬 수 있죠. 근데 지금 더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야, 일일이. 아니, 당대표가, 일일이,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일일이 대꾸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이건 너무 심하다.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의견 개진하는 거는 사실 또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종편, 방송, 공중파를 통해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거든요. 요즘 뭐 MBC가 제일 많이 듣는다는데 MBC는 방송이 완전 반윤, 탄핵 쪽으로 흐르는 방송인데 거기서 민주당 두 명, 국민의힘 두 명 나왔는데 듣고 보면 다 민주당 사람들 같으니. 거기다가 요즘은 또 그 야당에서 파이팅, 한동훈 파이팅까지 조국이 나왔어요. 조국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 그분 한동훈 파이팅. 한동훈 검사 때문에 지금 까막소갈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직관적으로. 응? 아니, 지금 아니 무슨 범죄자가 곧 교도소 가야 될 범죄자가 무슨 여당 대표 파이팅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참.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잘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 그 코바나 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전부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비판인데, 아, 뭐 참 그, 특히 이 거북한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사안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당내에서 또 합세해서 공격을 하니, 국민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재윤 최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유튜버에 출연해서는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전도 방송 봤어요. 당신 똑바로 아마 까고. 네. 예. 그 좌파들이 참 불편하게 이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목소리가 그나마 일정 부분 전달이 됐는데. 네. 요즘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좌파 유튜버 뭐, 사실 좌루 경도된 방송에서 그냥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좌파가 얘기하면 그거 맞습니다. 그러고 우파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아우 공감한다. 그리고 장모라는 사람은 도대체 거의 뭐 국민의힘만 까고 있는데 그게 뭐. 예, 2년 내내 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쪽의 보수 패널로 온 방송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 뭐. 예. 약간 친한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당에서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게다가 심지어 오늘 방송을 제가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 팩트도 없고, 그럼 야당 대표가 받았으면 그런 전화 내용이면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 얘기했을 텐데. 그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막 하면서 사실처럼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뭐 사실 아니냐. 그것도 보수 패널이 얘기하니까.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뭐 당정 갈등이 아니라 이 당에 있는 인사들, 방송 출연진들 정말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는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 뭐 저희 방송 하는 거를 입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요.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보다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당 대변인이 나갔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 측, 거기도 무슨, 패널 자격으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합니까? 대변인이, 아,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대변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제가 그거 보고, 이걸 어떻게 지금 당이 이 모양이 되었나. 그거야말로 당 지도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그 최고회의의, 응? 최고위원인데, 거기에 대변인, 일개 대변인이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니까 아, 저 말이 맞구나. 최고인이 헛소리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참. 아니, 저는 상당히 지금 최근의 상황들이 당정 갈등도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그것도 나쁘지만 방송에 출연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주변인들을 공격하는 거 이게 더 분위기를 망치고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당 대표가 당정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방송 출연자들에 대해서 대통령 공격은 좀 삼가해 달라. 그게 이제 아니 근데 관계를 개선시키는 근데,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죠. 뭐 대표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표님보다 뭐 네. 대변인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죠 뭐. 뭐 얼마 전에는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당 대변인이 뭐 대통령을 조롱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뭐, 하여튼 뭐 지방 행사 때 보니까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고. 우리 쪽 우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우연이겠죠? 예, 네, 우연이겠죠. 우연이 아니고 당 대변인이 당 대표를 수행해야죠.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뭐 묵묵부답하니까. 예. 네. 그것도 하여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알겠습니다. 잘하는 것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러면 또 괜히 또 김재원 최고위원님만 좀 부담스러운데 잘하는 걸 좀 잘하는 게 많아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당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니까 조국 당수께서 파이팅까지 파이팅도 외쳐주고. 하여튼 지금 정치 기사는 죄다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의 또 요구사항 이거로 덮였는데 내일 또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신다니까 네. 또 엄청 주목받은 또 합니까? 그저께는 취임 100일 면접을 보시더니 또 취임 100일 또 기자회견까지 뭐 내일도 중요한 이슈가 막 터지겠네요. 예.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네. 이제 의총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한쪽에서는 의총 필요 없다. 당대표가 결정한다. 또 한쪽에서는 의총을 해야 된다. 또 친한계는 표결하자. 표결하면 망한다. 아, 말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해법일지. 이게 이제 우리 당이 과거에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총재니까 막 당 총재 내지 당대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네. 그걸 따라가는데 당 총재나 당대표가 항상 옳게 판단해주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응? 대선에서 패배해서 정권을 좌파 정권에게 넘겨줬죠.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탄생한 정권인데, 그리고 나서
야, 이게 당 총재 내지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당이 망하는구나라는 그 인식하에 네.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를 저 확실하게 채택을 해서 앞으로 절대로 당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오랜 토론 끝에 지금 내려온 전통이 첫째 하나는 바로 당권 대권 분리예요. 당권 대권 분리 그렇죠. 예, 2년 당권, 6개월 전에 그래서 예, 당 대표는 두 번째는 내려놔야죠. 투톱 체제. 투톱 체제.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집단 지도 체제예요. 최고 당 대표 혼자 두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예. 최고위원하고 원래는 김무성 대표 때까지는 합의제였어요. 합의제.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것이 당이 잘못된다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후에 협의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사안은 합의하고 일부 사안은 협의하고, 협의하고. 일부 사안은 의결하게 만들었어요. 그 예. 당은 당규에 다 나와요. 요건 합의해라, 협의해라, 의결해라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대표가 전행을 하면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집단 지성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은 사실 당대표를 견제하는 게 주된 그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대표와 의견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슨 항명이라고 주장한 그런 이간질이라는 표현을. 예, 이상한 자들이 좀 있었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당 지도부를 모욕한 자들이죠. 근데, 어쨌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의견이 달라야 돼요. 예, 예. 그래야 예. 당이 건전하게 가요. 두 번째는,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데, 당대표가 멋대로 막 하다가, 내가 내를 뽑듯이, 경선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망했다 해서 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네. 통해서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 그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하기 6개월 전에는 이미 당대표에 물러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게 해서 이 공정한 경선을 하자. 네. 그것도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었죠. 그 공정 경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장치죠, 장치. 그래서 네. 대통령 후보까지 가는 과정에 당대표가 멋대로 당을 이끌다가 대통령 후보 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가지고 대선가 그렇죠,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둔 거고 이거는 그 유명한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혁신위원장 할 때 만든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투톱 체제. 이건 뭐냐면 당대표가 그냥 앉아서 막 결제하면 의원들이 막 따라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의정활동도 망치고 당의 입지도 망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그 탄핵도 막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을 완전 분리해가지고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준다. 이것이 이제 당헌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내대표의 지위라고 해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자.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원내대표이고 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자, 예. 최고 권한, 탑이라는 말이잖아요. 원탑, 원탑, 최고.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탑이라는 뜻이에요. 원내대표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가 우선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제가 이야기했더니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내용을 모르면 비난하지 말고 당은 당원 단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그건 우리 당이 그동안에 당대표가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다가 당을 망가뜨려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당을 대표해요. 당연히. 그리고 당무를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 대변인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운영은 전혀 별개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서 국회 운영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산하에 원내부대표를 두고 그다음에
원내 기구로서 정책 일을 같이 두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자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던 건 바로 이 원내 기구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특별감찰관의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북한의 북한인권재단의 이사까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어요. 서로 바꾸는 거로요. 그래서 저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당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22대 국회 와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회가 아니라 이게 당의 당론은 국회가 바뀌었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면 당론을 변경하거나 정하려면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정하게 해야죠. 되어 있어요. 예.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이고 예. 의원총회 의장이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죠. 그럼 당대표께서 당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통괄하기 때문에 당내 문제, 원내 문제와 그 원내 문제에 모두 다 통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잖아요. 예. 그럼 내각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저 그 방송사에 대한 그 인허가 문제를 저 그 결론을 예. 내고 결의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방통위를 다 통할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체제에서 입법부에 대해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특별감찰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는 첫째 하나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당의 방침과 다르다면 당연히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 의결을 거치는 결정을 하는 분은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당대표께서 내가 당대표,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원내 사안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럼 정말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예컨대. 예. 그럼 왜 제대로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우리 원내대표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들하고 물어보고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꾸 내 권한이라고 주장한들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니 절차상 문제고 뭐고 절차상 문제도 안 생겨. 왜냐하면 아니, 결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표결할지 말지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뭐 자기가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반을 이제 민주당과 합의해 오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절차가 틀렸다라고 막 난리치게 되면 또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총회에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어 통과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죠. 저는 모든 것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적어도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라도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원총회를 공개하라. 의원총회 의원들만 왜 결정하냐. 우리 당 의사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아니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의견도 반영해야 되니까 원외위원장들 의견도 들어라. 그러려면 당원 당규 바꿔야죠. 그러면 당원을 바꾸고 이야기를 해야죠. 더군다나 당원들 뜻도 반영해라. 뭐 한때는 당원들 여론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뭐 80만 명 그런 걸 하는 당이 있어요. 민주당 개딸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당원을 바꿔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국민주권주의거든요. 그런데 국민주권주의가 있고 의회주의가 바로 그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그 국정을 수행하도록 했고. 예, 그렇죠. 국회의원도 4년 임기 중에 자신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 직무를 보도록.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국회의원.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이게 대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원외위원장들 의견도 반영해서 따라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든 또는 우리 당헌당규에 규정된 이 당내 민주주의 오랜 이 산물의 그 규정에 의해서든 이거는 좀 잘못된 주장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특별감찰관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이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대통령도 그거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래 이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쉽고 좋았다고 봐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실시하라 하니까 호랑이 이빨 뽑겠다고 광고하듯이 그래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만들어버렸죠. 그럼 굴복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야당 그렇죠. 대표에게. 더군다나 이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려고 하질 않죠. 왜 그러냐면 특별감찰관을 처음 시행했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원내수석이었어요. 예, 예. 특별감찰관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가 그때 직접 제가 그 담당을 했거든요. 이게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특별감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을 선출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민주당에서 한 사람, 여야 합의로 한 사람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사람 선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럼 민주당이 실컷 특별감찰관 임명하는데 나름대로 억지로 좀 후보도 추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보냈는데 결국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검사 임명하자고 저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흐려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특별감찰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당의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하자 말자. 말자. 그러니까 이 관계 차원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법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특검처럼. 그것도 지금 특검처럼 야당 추천으로. 야당 추천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자 근데 야당 추천으로 하자 이래버리면. 뭐 그러면 야.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선출하려고 했는데 투표용지에 내 게 없어.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오로지 민주당의 처분에 따라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계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뭐 정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이제 소외되면서 이게 언제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지냐 도대체 북한 인권재단이 자,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되는데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한 인권재단이 이제 출범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게 민주당 탓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탓이 아니냐 이게. 왜 이거를 딜을 하고 있느냐 또 왜 무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게다가 지금 참 가슴 아프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지금
전방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거의 뭐 총알바지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거 봐라 북한이 이런 정권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간 건 전 세계가 지금 뭐 분노하고 미국도 문제 삼는데 대한민국만 조용하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차장을 비롯해서 이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북한군이 예. 진짜 왔는지 예. 왔으면 또 몇 명이 왔는지 그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나토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병력을 파견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가 왜 그쪽에서 전쟁을 벌이느냐 또는 또, 그렇게 네. 했을 때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에 뭐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넘어온다 이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북한에서 북한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 전선에 갔을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돈만 받고 끝나느냐 하면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정작 러시아는 이게 전쟁 상태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국 내 영토에 대한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이 다른 나라 군대가 이 저 용병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병력을 파견할 수 없는데 이것도 위반이고 예. 여러 가지 불법 요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탓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 이재명 대표가 마치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서 북한과 전쟁 벌이는 것처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전쟁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탄핵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전쟁한다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우리가 지금 보낸 것은 정보 수집 차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서 나토군에서 폭격을 해서 만약 북한군이 그 전쟁에서 실제 그 폭격을 당하면 그것을 선무공작 심리전에 활용하자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아니 그 군 출신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대고 마구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북한의 그 병력에 조금이라도 공격이 있을까봐 지뢰에 겁먹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북한을 좀 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애틋한 그 애북 정신에 의해서 북한보다는 김정은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김정은한테 겁이 나겠죠. 네. 김정은이 한번 화내면 이 사람들 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자기 비밀이 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건지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이 나라 정치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주당 이분들도 굉장히 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너무 좀. 북한 인권이라든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 상황에서 북한 인권 재단의 그 발족을 이게 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북한 인권법은 미국에서 그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들에게 자금 지원도 하고 많이 그 도와주고 있고 탈북하는 네. 그 탈북을 도와주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 재단을 그것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북한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요 극렬 반대예요. 죽기 극렬. 살기로 반대를 해요. 아니 북한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도와주자는 데 대해서는 이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거야. 북한 자극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자극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김정은이 인질범인가?
그럼 자극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더 괴롭히니까 자극하지 말자고 하는데 북한 주민은 더 굶고 더 맞고 심지어 전쟁터까지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마 김정은이 화나면 민주당도 괴로운 일이 있겠죠. 뭐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러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킨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로 우리가 뭐 내줄 것만 다 내주고 이거는 하자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뽑아야 이사 중에 또 그러니까. 이사장도 선출하고 해서 예. 출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예산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제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해놓고 이걸 절대로 선출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북한 인권을 위한 그 정부 또는 이 저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을 극렬 반대해서 8년 동안 지금 막고 있어요. 차, 너무 좀 예. 비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인데. 그래 막고 있는데 이걸 그 만약에 너희들이 정하고 싶으면 우리 대통령을 감시하는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도와주면 참 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도 이것도 해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위 바터를 걸어놓은 거죠. 이게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 필요한 사안을 해결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는 북한인권재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번에는 포기하고 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중요하죠. 네. 그런데 북한인권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지렛대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더 이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데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뭐 하도 말도 마음대로였는데 이제 뭐 그거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도 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우리가 임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왜 그러면 하지? 김정은 심기 불편하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데 예, 예. 어?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 군대에 같이 그 지금 파병이 되어서 이제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전쟁을 하다 보면 항복하는 포로로 잡히는 북한 병사도 있을 거고 항복하는 병사도 있을 거고 아예 탈북하는 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신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래도 가서 나토군에게 매뉴얼을 줘야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는 저 우리 정보 당국에서 가서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만약에 나토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우리도 그 북한 병사들 만약에 그 포로가 되거나 또는 생포되는 병사들 그 자수하는 저 그 투항하는 병사들 그 신문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아니 이 파병의 대가로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들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잔뜩 그 제공할 경우에 우리가 이미 지금 그 첩보 위성 기술로 넘겼어요 러시아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저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예. 그럼 뭐 몇 명이 왔는지 어떤 조건으로 왔는지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한데 우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되고 지금 없어진 고문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거냐? 난 그거 보고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요. 예. 상식이야입니다. 상식이야. 지금 나라에 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김정은 두둔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서면 좋겠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우리는 지금 바빠요. 예, 당 지도부가 서로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아, 정말 좀 너무. 너무 바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예. 솔직히, 우크라이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아니, 저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KBS, 그치. MBC 가야 돼요. 현장 취재 가야 돼요. 가서 북한 군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전선에 파견되면 제가 틀림없이 이 병사들의 이 전쟁을 도와주기보다는 뒤처져서 아주 저 전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아,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네. 또 네. 정치 차원에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멀리서 잘 들리는 스피커를 대고 마이크를 들고 말해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 중요하지. 멀리서 어? 이 이역만리 러시아 전선까지 이 오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젊은 사병 동지 여러분, 장병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저는 당신들이 잘하는 남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말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오세요. 싸우지 말고 넘어와라. 죽기 전에. 그 우리 북한 병사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 와서 특별히 싸워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항복하고 투항하세요. 그러면 넘어오면 김일성 수령께서도 다 주지 못한 이 밥의 고깃국 즉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녹음판이 나갔다고 해요. 네. 빵 줄 거고 싱싱한 네. 고기 줄 거고 야채 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야만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나토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빵 주고 고기 주고 네. 그게 아니고 이 밥의 고깃국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 밥의 고깃국. 그래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민들에게 이 밥의 고깃국 먹이고 싶다고. 근데 아직 못 먹이는 거야. 내가 가봤거든. 다 말라 있어요. 아 저는요 북한군 예. 보면서. 이게 뭐 중학생들 끌고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너무 좀 이 보면 안 됐어요. 이 키가 키가 작고. 예. 그리고 키가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깡 말라 있어서요. 까맣고. 근데 그 친구들도 아주 최고로 신체 좋은 애들이 나왔을 때 그렇거든요. 특수부대래요. 예. 그래서 거기 되고 내가 저 또 그리고 내 저 통닭도 한 마리 서비스로 1인당 통닭 한 마리 쏘겠습니다. 빨리 넘어오세요. 선착순 한 사람은 인권을 위해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선무 방송 네. 그다음 이거 저 자원입대 좀 할까? 아니 하지 마세요. 여기 바빠요 지금. 네. 그 우크라이나 잘못 가서 처벌 받은 또 국민의힘 바빠요. 아니 정말 그런 정도로 지금 저 그 신문 어떤 저 신문 사안에 때문에 그 협의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거기 되고 무슨 전기 무슨 고문 기술을 전파로 가느냐? 야 진짜 아주 악질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중요한 네. 그 일들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 제외되고 있고 왜곡되고 네. 있고 심지어는 북한 군인들을 도우려 가는 것을 전기 고문이라고까지 되고 있는 이런 고문 기술 전파로 가냐고 그 주장을 하니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지금 이 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냐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군인을 보낸 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파멸을 불러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기다. 경제적으로 위기, 체제적으로도 위기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어쩌면 급변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참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많이 좀 힘 좀 써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좀 좀 바로 잡힐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생각나는 것이 전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 독대 요구를 해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 독대 대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른바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를 뭐 20몇 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 세워놨다. 그때가 나토. 예, 그렇게 막 하면서 뭐 결례했다, 무례하다, 답답, 또는 대우를 못 받았으니 우리가 대우해주겠다, 대접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게 그게 나토 사령관인데 그렇죠, 나토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의 우두머리예요. 그렇죠. 나토의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후 4시잖아요. 4시. 그러면 그쪽은 새벽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 전화가 온 걸 그럼 끊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해야 되느냐? 면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 아마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토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정보기관을 파견해서 그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걸 사전에 상의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국가의 안위에 관한 그 중요한 그 전화를 한 것을 두고 뭐 대표를 기다리게 했다는 푸대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조금만 생각을 좀 그렇죠.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좀 아이고 참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 나토 얘기 이 우크라이나 파병 얘기 좀 많이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저 진짜 서무 방송하러 갈까요? 네. 여러분 전부 넘어오세요. 거기 월급 얼마 받는지 몰라도 우리가 두 배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저 대한민국 군대 오면요 병장이요 2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